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에서 해양레저 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는 김충환입니다. 오늘은 미래 신성장 동력 중 하나인 해양레저 산업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2018년 대한민국은 1인당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인구 5천만 명 이상이며 3만 불을 달성한 국가로는 세계 7번째이고 소위 30-50 클럽의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국가로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이 클럽이 의미 있는 이유는 기술과 경제력, 적정 인구 등 국력면에서 국가 경쟁력을 보유한 선진 국가로 올라섰다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모두 선진 해양 레저 국가라는 점입니다. 해양 레저는 적정한 소득 수준과 여가 시간, 그리고 수상 여건을 갖춰야 가능한 것으로서 3면의 바다와 내수면을 보유한 우리나라에서 해양 레저 산업은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의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해양 레저가 관광과 결합한 융복합 산업으로서 국민의 여가와 관광 측면에서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가지고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역시 2008년부터 경기국제보트쇼를 비롯하여 다수의 해양레저 육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래 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는 만큼 중앙정부와 해안을 보유한 다수의 지자체는 해양레저 산업 육성과 인프라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 산업은 바다 또는 수상, 수중에서 취미, 체육, 교육 등 레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과 이에 관련된 제조, 기반시설 및 서비스 산업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산업군을 의미합니다. 구성 요소로 살펴보면 해양레저 산업은 마리나 등 SOC 시설과 관련된 인프라, 그리고 교육, 유통, 관광 등의 해양레저 관광 서비스 분야와 이와 관련된 소비, 그리고 완제품과 부품 등의 생산,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며 이 요소가 제대로 갖춰지고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많은 사용자가 해양레저 활동을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산업의 전후방 파급 효과도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해양레저 산업은 하나의 산업으로서 소비와 생산 측면을 기준으로 인프라 구축 단계, 생산 단계, 유통 단계, 사용 단계, 폐기 단계 등으로 이루어진 가치 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축 단계는 해양레저 산업이 창출되어 육성될 수 있는 기본 시설 확보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생산 단계에는 해양레저 활동을 위한 완제품 및 장비, 부품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소재, 설비 등의 관련 제조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통 단계에는 판매를 위한 영업활동, 금융, 보험, 광고 등 서비스 업종이 있으며 사용 단계에는 직접적인 해양레저 활동을 위한 교육, 임대, 정비 등 유지보수, 장비 운영이 있고 마지막으로 폐기 단계는 단순 폐기뿐만 아니라 자원의 재활용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를 자동차 산업과 비교하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마리나와 같은 인프라는 자동차의 도로교통과 유사하고요. 보트 생산은 자동차 완제품 생산, 또 관련 소비산업으로 면허교육, 판매 및 유통, 보험 등 서비스 산업이 있어 자동차 산업과 매우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레저 활동으로는 수상레저로 불리는 보팅, 요트 세일링, 피싱, 카약과 카누를 이용한 카야킹, 카누잉 등이 있으며 수중레저로는 대표적으로 스쿠버 다이빙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이런 활동을 통해 도전정신과 건강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여가를 즐깁니다. 특히 엘리트 스포츠와 결합되면 요트는 아메리카스컵, 매치레이싱과 같은 요트 대회가 개최되며 낚시도 스포츠 피싱의 형태로 발전되어 경쟁을 하는 다수의 대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해양레저 산업은 사용자가 참여하는 레저 활동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제조 산업으로서의 가치가 큰 산업입니다. 레저 활동은 소비 시장을 형성하고 유통, 교육, 수리 등 필요한 생태계와 일자리를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장비의 완제품과 부품의 제작 및 판매가 동반 성장하는 산업적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정부로서는 제조기업 및 서비스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국산 제품의 개발을 지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유도함으로써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효자 산업으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갖춘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우리나라 해양 레저 산업의 현황과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저 산업은 국가와 국민의 경제 성장과 함께 동반 성장하는 대표 산업 중 하나입니다. 소득이 올라가고 주 5일제 근무 등을 통해 여가 시간이 확보되면서 레저를 통해 건강관리를 비롯하여 가족,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수요도 증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역시 1인당 국민소득 1만 불, 2만 불 시대를 거치면서 골프, 스키, 낚시, 캠핑 등의 레저 산업도 동반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 골프 인구 약 500만 명, 스키 인구 약 600만 명, 또 2017년 골프장 방문자 수는 약 3,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캠핑 시장 규모가 2008년에 약 200억 원 규모에서 2017년에는 6천억 원 규모로 10년 만에 30배 이상 성장을 하는 등 국민 소득의 증가와 레저 산업의 성장은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레저 활동 중 하나인 낚시 인구도 800만 명을 넘어섰고 서핑 인구도 2014년 대비 5배가 증가하여 2017년에 2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해양과 관련된 레저 인구가 다른 레저 활동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이동과 교류가 제한된 상황에서 보다 개인적인 레저 활동의 관심도 크게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레저 산업의 성장은 사용자의 증가로 소비 시장이 확대되는 만큼 지역 경제와 일자리 증대에 크게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실제 수백만 사용자를 보유한 골프, 스키, 낚시 등의 레저 산업을 살펴보면 레저 활동을 위한 장소 개발 및 운영, 교육 등 일부 서비스 이외에 용품 제조, 생산 분야의 성장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소비 시장이 성장할 때 완제품과 부품 제조사 육성, 수출 경쟁력을 갖춘 국산품 개발,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등이 함께 이어졌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국민소득 1만 불, 2만 불 시대의 레저 산업 장비 국산화가 부족했던 것을 반면 교사 삼는다면 3만 불 시대의 레저 산업을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양 레저 산업입니다. 해양 레저 장비는 특히 자동차 산업, IT 산업, 섬유 산업, 조선 산업과의 연관성이 매우 높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IT 기업은 해상 위성 안테나 제조 기업으로 전환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였고, 경기도 광주의 자동차 케이블을 제작하던 기업도 해상용 케이블 제조 기업으로 전환하여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엔진을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선내기 해상 엔진 제작이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상용차 엔진을 해상용으로 확장한 경기도 화성의 기업은 선내기 국산화를 이루고 60여 개국 이상으로 수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해양 레저 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해양 레저용으로 특화된 제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동차, IT 등의 분야에서 상품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해양 레저 분야로 확장했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우리나라 산업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산업이 어려워졌을 때 갑자기 대안을 찾기 위해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면 판로의 비중을 조절하며 버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조선 산업이 어려움으로 관련 기업이 파산하고 근로자 해고 등 큰 어려움에 봉착했던 아픈 경험을 한 우리나라로서는 향후 급변하는 대외 경제 환경을 대비하는 측면으로서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할 것입니다. 또한 해양 레저 장비의 소재 측면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있습니다. 요트의 마스트에 쓰이는 원재료로 포스코의 제품이 사용되기도 하며 세일에 들어가는 섬유 원제품도 우리나라가 납품을 하는 등 해양 레저의 소재 분야에 있어서도 기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해양 레저 시장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보트와 요트를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인 조종 면허자 수는 연간 2만 명씩 신규 취득하며
누적 취득자 수가 2020년에 26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9%씩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기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3%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해양레저 산업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불리는 이유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증가 속도가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2011년에서 14년까지 약 14,000명 내외였던 연평균 취득자 수가 2015-16년에는 16,000명 내외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2만 명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연평균 취득자로만 비교하면 2014년 대비 2018년은 58%나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도 2년 만에 약 30%가 증가하는 등 빠르게 사용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증가 속도를 유지하면 2027년이면 약 50만 명의 면허자 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산업의 성장을 대비한 제조산업의 육성, 관련 법률 등 제도의 정비, 사용자 의식 제고 등 준비가 선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산업의 성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게 됩니다. 해양레저 분야도 하나의 산업이므로 다양한 분야의 인력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산업과 비교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자동차 사용자 입장에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사용자는 먼저 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면허, 교육학원의 강사와 운영인력 등의 일자리가 생겨납니다. 면허 취득 후에는 보트, 요트 등의 구입 상담을 위한 영업인력, 제품 운송을 위한 유통인력의 일자리가 필요하며 보험, 리스 등의 금융 분야 일자리, 구매 후에는 유지보수, 수리를 위한 정비 분야 일자리와 제품 생산을 위한 제조 분야 일자리도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해양레저 산업은 제품 구매 후의 애프터마켓 규모가 매우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제조 산업과 일자리도 나타나므로 해양레저 산업의 성장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 신성장 동력 산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16년 수립한 경기 해양레저 육성 전략에서 예측한 일자리 수요는 2026년까지 약 6,800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약 2,800명, 고객 서비스 분야 3,100여 명, 유통 분야 800여 명 등입니다. 이 분야의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의 조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새롭게 신설되는 일자리로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기여규칙과 연계할 수 있는 등 산업의 특성상 일자리의 형태가 연령대별로 편중되지 않고 청년층과 중장년층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역할을 갖추고 있어 전 연령대에 걸쳐 일자리 창출이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경기 해양레저 육성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가 해양레저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산업이 발전할수록 최대 수혜 지역이 경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입지적 측면에서 가평, 양평 등 내수면과 화성, 안산 등 경기만의 해수면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양레저가 가능한 공간으로 한강이 있으나 해양레저 활동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한강 교각의 높이 문제로 세일요트 운항이 제한되며 홍수 관리가 우선시되는 한강관리 특성상 수심 관련 한강 준설 작업 등 여러 제약 조건도 많습니다. 따라서 체험 수준을 벗어나 본격적인 해양레저를 즐기기 위해서 약 1,000만 서울시민은 경기도의 내수면이나 해수면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인천시도 바다가 있으니 가능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천항은 무역항으로서 여러 레저 활동이 제한되며 영종도에 위치한 왕산마리나를 방문하기 위해서 공항 톨비가 추가로 발생하는 등 관련 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비용과 시간이 더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양레저 산업이 발전할수록 수도권 2,500만 인구의 해양레저 활동을 위한 경기도 방문이 증가하게 되며 지역 소비가 늘어나는 등 해양레저 산업의 성장은 경기도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실제 해양레저 선진 국가의 해양레저 이용 패턴을 보면 당일 한나절 정도의 활동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전 세계 보트의
약 95%가 트레일러로 끌고 다닐 수 있는 소형 보트이며 보팅, 피싱 등의 활동을 한나절 정도 이용하고 저녁 시간에는 집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와 인구의 절반 이상 집적되어 있는 수도권은 우리나라 최대 해양 레저 시장이며 최대 인구뿐만 아니라 내수면과 해수면 등 해양 레저 최적지를 보유한 경기도가 해양 레저의 최대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해양 레저 시장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이 약 31%로 1위이며 광역별로도 경기도가 17%로 1위입니다. 남해안이 경치도 좋고 맑은 바다를 갖고 있으니 해양 레저 시장이 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해외 사례에서도 나타나듯 인구가 많고 거주지에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 레저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성장할수록 수도권과 경기도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경기도의 비중은 2016년 각 27%, 16%에서 2020년에는 31%와 17%로 높아졌습니다. 또한 경기도는 사용자의 수준별, 레저 활동별 수용이 모두 가능한 지역입니다. 내수면과 해수면의 해양 레저 활동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큰 파도가 없고 바람이 잔잔한 내수면이 아무래도 초보자들에게 적합한 환경입니다. 웨이크보드나 바나나 보트 등 여러 수상 레저 기구로 활용한 활동이 다수 그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강의 청평은 이러한 수상 레저의 최적지로서 2017년에는 약 74만 명 이상이 방문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활동자의 약 25%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 내수면 해양 레저의 대표적인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기 해양 레저 육성 사업은 활로 확대, 인재 육성, 지식 기반 구축, 인프라 건설 등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기 국제 보트쇼 개최 등 총 8개의 단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 해양 레저 육성 사업은 200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양 레저 기업의 판로 확대와 해양 레저 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개최되는 경기 국제 보트쇼는 2008년 1회를 시작으로 2021년에 14회 보트쇼가 개최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은 화성시 전곡항과 안산시 탄도항에서 개최되었으며 2013년에 킨텍스로 이전하여 실내 전시는 킨텍스, 해상 전시는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2008년과 비교하면 전시 면적은 약 4배 이상 커졌으며 산업 전시회로 정착하며 민간 자부담이 증가하고 사업비 자립도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한 환경 변화로 온라인 전시회가 본격 도입되며 2022년부터는 오프라인 전시회와 결합한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개최될 예정입니다. 또한 규모 면에서도 우리나라 최대 해양 레저 산업 전시회로서 두바이 국제 보트쇼, 상해 국제 보트쇼와 함께 아시아 3대 보트쇼로 성장한 경기 국제 보트쇼는 여러 인증을 획득하며 전시회 품질 면에서도 세계적인 전시회로 성장하였음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가 주최하는 전시회 중 최초로 국제전시연맹 UFI의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UFI 인증 전시회는 전 세계 약 15,000 전시회 중 단 6%만 취득한 전시회로서 세계 전시산업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인증으로 불리며 연간 600여 개가 개최되는 우리나라에서 경기국제보트쇼가 2015년에 33번째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두 개뿐인 세계 보트쇼 주최자 연합 입소 플래티늄 인증을 받았으며 미국 상무부의 무역 전시회 인증 획득 등 전시회 품질을 인증받아 도 전시회 중 최초로 대한민국 전시 대상을 2014년과 2017년 2회 수상하였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는 경기도 해양레저 육성 사업에서 중요한 핵심 사업으로서 보트쇼를 기반으로 사업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업의 경우에도 2008년부터 영국해양협회, 미국해양협회, 독일해양협회 등 세계 선진해양국가의 해양협회와 협약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등에서 상호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국제보트쇼는
산업 전시회의 기능을 강화하며 보트쇼 인증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였습니다. 경기국제보트쇼 개최를 통해 발굴한 수출 경쟁력을 갖춘 해양레저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레저 기자재 전시회인 매츠 트레이드 전시회에 약 2년간의 협상을 거쳐 2013년부터 한국관을 개설하고 참가하였습니다. 참가 5년 만에 전시 면적은 약 6.5배 증가하였으며 상담 계약액도 1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017년부터 참가 지역을 확대하여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세 곳으로 늘렸습니다.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한 아이벡스 전시회의 경우 한국관을 개설하였고 2018년에는 대만 국제 보트쇼를 통해 아시아 시장도 개척을 하였습니다. 매츠 트레이드 전시회의 한국관은 해수부의 국비 지원까지 추가되며 중앙정부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해양레저 정비, 유지보수 인력 양성 사업을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와 비교하면 엔진, 차체 관련 교육으로서 선내기와 선회기 등 해상 엔진 정비 교육, FRP 선체 교육 등 정규반과 자가 정비 교육, 전문화 과정 등 단기반 등으로 교육 과정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외기 교육은 경기 테크노파크, 선내기 교육은 김포 아라마리나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해수부의 마리나 전문인력 양성교육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를 안전하게 오래 탈 수 있는 데에는 고장 이후 자동차를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검증된 정비 기술자로부터 적절한 사전 정비 등을 통해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는 다양한 교육기관으로부터 자동차 정비 인력이 배출되면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해양 레저 산업에서도 해상 엔진은 우리나라에 약 10만 대 정도 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비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학원조차 없는 상황으로서 현장에서는 검증된 기술자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수리와 적절한 비용 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산업 성장에 큰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선도적으로 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 통해 안전한 해양 레저 산업을 이끌고 있으며 교육 과정의 품질과 신뢰도의 지속적 향상으로 국내외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보트와 요트 등이 계류할 수 있는 마리나는 자동차의 주차장과 같은 레저 선박의 주차장입니다. 선박이 모여있는 마리나를 중심으로 보관, 판매, 수리, 교육 등 해양 레저 서비스 기업이 위치하고 관련 비즈니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기도에는 김포 아라마리나와 화성 전곡마리나, 2021년에 개장한 제부마리나 등 3개소가 운영 중이며 안산마리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국에 약 30개 이상의 마리나가 있습니다만 200척 규모의 대형 마리나로는 부산 수영만 마리나에 이어 화성 제부마리나, 인천 왕산마리나, 화성 전곡마리나, 김포 아라마리나 등 수도권이 가장 큰 시장인 만큼 대형 마리나도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리나 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우리나라는 현재 공공개발형 마리나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배후단지 개발과 같은 워터프론트 사업이 함께 추진될 경우 투자가치가 높아 민간 자본도 참여하는 마리나 개발도 기대됩니다. 마리나 개발은 자동차 산업의 도로산업과 같은 인프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도로가 없다면 자동차 활용도가 낮아지는 것처럼 안전하게 레저보트를 계류할 공간이 부족하다면 사용자는 보트 구매가 꺼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양 레저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마리나 개발을 통한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마리나 항만 건설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기존 어항과의 협업을 통한 피셔리나 같은 형태의 항만 개발 병행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계류시설을 구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양레저 산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해양레저 산업은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불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여러 레저 산업의 성장 과정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사용자의 소비시장 증가가 국산품 개발,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와 일자리 창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 시작 단계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인력과 기술을 육성하는 등의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해양 레저 활동을 하는 소비자에게도 바람직한 질서와 문화가 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신호 지키기, 양보 운전 등 마이카 시대의 초기 혼란을 극복하고 지금의 선진국 수준의 문화가 정립되었던 것처럼 해양 레저 산업도 바람직한 질서와 문화가 정착된다면 안전하고 힐링이 되는 레저 활동으로서 우리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해양 레저 산업의 이해에 대한 시청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양 레저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해양 레저 산업의 발전이 향후 대한민국의 발전에 큰 기여가 되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